안녕하시죠. 오이전 오빠입니다. 하나 둘 셋. 예, 마이크 테스트 잘 되네요. 아, 지금 시간이 아까워서 이 머리를 이제 염색을 했어요. 내일 저기 대전 쪽으로 이제 내려가니까 미장원 갈 시간도 없었고요. 오늘도 토요일이고 어쩌어찌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오버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머리를 우리 아기가 염색을 해줬습니다. 염색을 해주고 저는 이제 말르 이게 이제 좀 기다렸다가 감아야 돼요. 바로 감는 게 아니고 기다렸다가 감아야 되는데 기다리는 시간에 지금 시간이 11시가 돼 버렸네요. 저녁 11시가 밤 11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그거 기다리는 시간에 스케치를 합니다. 그러면 시간 절약되죠. 아, 이 시간은 다시 찾을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요긴하게 써야 됩니다. 이 학생을 딱 그리고 나면 머리 감아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요즘은 머리, 학생들이 머리 이렇게 잘 깎아요. 아주 좋아요. 깨끗하고. 전에는 이렇게 깎으면 이상했었는데 지금 모든 분들이 이렇게 깎다 보니까 참 좋아요. 예. 예. 깎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두 가닥,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광이 반짝반짝 나요. 그러니까 머리를 아주 깨끗이 잘 감았나 봐요. 기름 바른 것 같이 반짝반짝 팝니다. 머리가 예.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바리캉으로 된 자리만 있고요. 귀 바리캉 돼 있고 티셔츠 검은 티셔츠 입었습니다. 검은 티셔츠를 입었고요. 아, 여기 이제 바리캉 자리입니다. 바리캉 자리를 스케치로 표시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이렇게 됩니다. 머리카락으로. 눈썹 여기 살짝 보이는데 머리카락에 가렸습니다. 예. 예, 이 소년의 별명을 이제 뭐로 되어 있냐면 푸른 소나무입니다. 푸른 소나무. 아, 별명 좋죠? 푸른 소나무입니다. 여기다 푸른 소나무라고 하면 됩니다. 네, 검은 덧글인데 덧글을 검은 걸로 해드릴까요? 예, 그러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도 또 짠짠짠해야죠? 이쁜, 잘생긴 우리 소년 푸른 소나무라고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푸른 소나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짠짠짠 들어가야죠. 짠짠짠 짠짠짠 짠짠짠. 그리고 사인도 여기다 들어갑니다. 사인 요쯤에 하면 되겠죠. 예. 짱구야 오늘 며칠? 오늘은 10월 23일 토요일입니다. 10월 23일 토요일 21년. 네. 아, 물론 그렇지만 아, 스케치하기는 21년 10월 23일 날 했지만 한 25일쯤에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25일이면은 대전에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 푸른 소나무 이분한테서 내가 설명은 드리긴 하였는데
영상을 이제 찾아서 보시게 되면 자신의 영상을 캡처하시고 캡처하시든지 공유를 거기 동영상 밑에 보면 공유라는 데가 있어요. 그 공유를 딱 터치하면 어디다가 간직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 식으로 카톡도 있고 내 카톡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카톡에다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럼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자랑하세요. 자, 공유하시기 바라면서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